여러분,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예술과 사랑에 빠졌어요. 저와 함께 외람된 문화생활로 빠져봐요. 백주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개인전을 여셨어요. 네. 어떤 전시인가요? 내가 나방이다라는 거는 작년에 개인전을 하면서 실존 사소한 생각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실존이라는 거는 일단 존재 가치가 없는 벌레나 이런 사람들이 혐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피하거나 뭐 죽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내 자신에 대한 비슷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혐오스럽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걸 바라봤을 때 나는 괜찮은가? 그 혐오를 보면서 성찰해야죠, 이제. 예, 그래서 내가 나방이다라는 제목과 조금 관련된 작품을. 야, 이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 빈 인장판에 딱 좀 벌레 어디로 가는지 알까 아마 모를 거야. 근데 요게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과의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크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진짜? 네. 와 진짜 이렇게 큰 이런 나방들은 네. 실제적으로 조그맣게 파가지고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확대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는 직접 오리지널 판화로 오리지널 네. 신사판 이 정도로 끝나는 네. 건가요? 그럼 이걸 뭘로 파는 거예요? 직접 드로잉은 해요. 직접 드로잉을 해서 하고, 이 나방에 이런 형상이 예, 나잖아요. 이거는 실크 스크린 찍었는데 이 판을 4개, 5개씩 만들어서 이게 부분적으로 찍으면서 연결하면서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한 사이즈들을 계속 예, 예, 예. 감당을 할 수 예, 예. 있게. 다 나방들이에요. 예. 나방인데 요것만 이제 원숭이 모양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딱 보면 눈매 같은 게 이런 게 살짝 약간 멍키일까? 네. 멍키 아니고요. 저의 얼굴인데요. 예. 네. 와, 이 모든 게 너무 외람됐어. 아니, 모든 걸 네. 제가 곧 그 벌레고 제가 곧 혐오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네. 한 건데 이제 나방처럼 듣고 네. 풍뎅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도마뱀처럼 숨을 쉬고 뱀처럼 소리 없이 앞으로도 네. 조금 더 이제 네. 하나의 영감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조금 더 큰 스케일 있는 판화 네. 작품이든 어떤 거든 조금 이렇게 크게 벽면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게 네. 괜찮은 것 같거든요. 큰 작품을 앞으로 계속 하고 싶고 스케일 좀 크게 잡아가지고 하고 싶고 이전에 있었던 작품이 좀 작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한풀이 하고 싶어요. 다음번에도 또 작품 전하실 때 제가 또 찾아뵈도 될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예,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날게요. 아름다운 예술꽃 사냥의 이 마을에 이장님 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 이장입니다. 아, 예, 예. 사냥리라는 마을이네요. 예, 사냥리. 아, 그럼 여기 그러면 사냥도 있나요? 사냥들도? 아, 그건 아니죠. 마을 이름이죠. 예. 그럼 사냥류 이런 거 안 팔겠네요. 사냥들 없네요. 예? 난 사냥들이 많아서 사냥이죠. 아, 그건 아니죠. 수많은 작가님들이 오셔서 또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곳에서 예술의 혼을 불태울 수 있도록 예,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저희 마을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모든 분이 다 이러는 거 아, 좋다. 그러면 이거 마을 그 가운데에 있고 한데 아. 그래도 놔두는 것보다 놔두면은 뭐 우범적이 되고 막 하니까 상당히 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마을에서도 도와줘라. 이장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번에 프리뷰 전시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작가님들 일곱 분이 이렇게 해놓은 전시들 좀 보셨나요? 아, 저희들이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네. 퀄리티. 작가들이 그 다
계속 막 작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 좋았죠. 오민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는 그러면 작가님들이 다 다양한 테마가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전시의 기획 의도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번 전시는 프리뷰 전시여서요. 기존에 이제 어떤 그 기존에 작업해왔던 것들을 이제 리메이크하는 네, 방향은 방식들을 네.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그 전에 있을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네, 여기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벽에다가 네. 바로 지금 붓질을 한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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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그림의 스케일이 정말 커. 큰 병풍이야. 벽화야, 벽화. 맞죠? 산양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산방산하고 군산 오름이 보이거든요. 네. 그 오름을 이제 결합해서 예, 결합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풍경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작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쉽단 말이죠. 이게 휴관인데 와 이게 진짜 모두가 직접 와서 경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서 그날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전시 작품이라는 게 우리가 핸드폰으로 목이 메이셨어. 아니 이게 코로나만 생각하고 가슴이 아파서 목이 그러니까요. 메이셨어. 아니 열심히 준비한 작품들을 직접 이제 관객들이 실질적으로 뭐 만지는 것까지 어떤 작가분들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또 만지는 거에 중점을 두는 작품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인터넷상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관람한다는 건 굉장히 아쉬움이 있죠. 굉장히 기대가 그냥 저희는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만족하면서 예, 만족하면서 작업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시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여기에 많은 작가분들과 뭐 얘기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전시를 보시러 오는 관객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또 귀한 작품들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